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 스펀지밥 콜라보 스킨들을 스펀지밥 콜라보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부 얻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모든 스펀지밥 스킨들을 상점에서 다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드디어 브롤패스 흑우 계정에 구매해서 징징이 모티스 스킨 리뷰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본 계정에는 브롤패스 할인 들어가가지고 반값에 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던데, 흑우 계정은 맨날 브롤패스 구매해서 그런지 할인을 절대 안 해줍니다. 아 좀 치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은 브롤패스 플러스 먼저 구매를 해서 오겠습니다. 오케이, 브롤패스 플러스 구매했고요. 이러면은 또 바로 50단계 달려서 징징이 모티스 스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50단계 오픈했고요. 이거 근데 브롤패스 플러스 보상이 먼저 받아지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오늘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른 징징이 모티스 스킨들이 아 먼저 받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핑크 징징이 모티스 피는 요렇게 생긴 거 주고요. 핑크 모자인가? 자, 또 다른 크로마 버전 스킨 블루 징징이 모티스. 이건 아무리 봐도 화이트 징징이에 가까운데 모자 색이 파란색이라서 블루 징징인가? 보면은 핀도 파란 모자 쓰고 있는 블루 징징이 핀 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버전인 리얼 징징이 모티스. 야, 모티스가 진짜 징징이가 될 줄이야. 이거는 핀이랑 플레이어 아이콘 개웃기게 생긴 거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번 브롤패스 친구는 네모 바지네요. 스펀지밥. 아니 이거 징징이 플레이어 아이콘 너무 웃긴 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거 뒤집게 3단계도 찍어왔거든요. 슈퍼 울트라 뒤집게 들고 징징이 모티스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티스는 기본 목소리 자체가 약간 징징이 느낌 나지 않아요? I am a creature of the night. Oh no, I only paid for it. 위화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체만 놓고 보면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다이너마이크 어스턴 썼는데 피해주고 바로 그렇지 뒤집게 커트 해주고요. 이게 또 3단계 뒤집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킬할 때마다 은신 능력이랑 그 이동속도 증가까지 터져버리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징징이의 클라리넷을 들고 있어서 그런지 일반 공격 느낌이 엄청 거대합니다. 일반 삽 들고 다닐 때보다는 되게 큰 느낌의 공격 이펙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들어가 잡자 이거. 스프라우트 피해서 그렇지 바로 뒤집게 커트 고르체 뒤집게 내려 찍어주고요. 근데 잠깐 은신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깜짝이야 뭐야 이거 깜짝이야. 와 잠깐만 깜짝 놀랐네. 야 릴리 여기서 써. 잠깐만 야 오야 깜짝 놀랐고요 이거. 아 일단 뒤집게가 생기긴 했는데 저쪽 릴리가 뒤집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이쪽에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그렇지. 아 야 잠깐만 아프다. 우와 피해주고. 와 야 너무 아파. 야 잠깐만 야 릴리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잠깐만 야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것 같지. 바로 뒤집게 야 여기였구나. 잠깐만 야 얘도 뒤집게 있네 지금. 아 이러면은 쓱 돌아서 쓱 그렇지 바로 뒤집게 커트 그렇지. 와 그리고 방금 궁극기 이펙트 보면은 오 클라리넷 연주를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펙트인 거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뒤집게 능력이 있을 때 부시에 숨어있으면 이거 보이지 않나 상대방한테 뒤집게 있는 거?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보이나 보네요. 그냥 걸어오는 거 보니까 다행히도 뒤집게는 부시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브롤패스 메인 스킨이다 보니까 퀄리티 자체를 신경 많이 써준 것 같긴 해요. 모티스 삽 크기가 엄청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리넷이라 이거 일단 들어가서 먼저 오케이 뒤집게 커트 고르체 선빵 필승이고요. 바로 리코한테 들어가서 오케이. 오 다시 한번 궁기 이펙트 보는데 이쁘긴 하네요 진짜로. 아 마음에 듭니다. 잠깐 야 불 오는데 일단 먹어주고 튀어주고요. 뒤집게 있긴 한데 야 그냥 아무나 들어가 잡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불 그냥 써놔버릴게요. 뒤집게로 호로체 뒤집게 커트해주고 은신 딱 챙겨주면서 자 요거 각을 봅시다. 이런 식으로 뒤집게 능력이 되게 좋아요. 자 이거 바로 그냥 커트 바로 커트 고르체 궁극기 안 아끼면서 마무리 해주고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가서 바로 그냥 썰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뒤집게 이거 뭐야. 잠깐만 야 뭐 너무 센 것 같은데 궁극기 성능이 미쳤어 저거. 아 이번에는 핑크 징징이 모티스로 갑니다. 핑징이 스킨. 일단은 뭐 외형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색감만 딱 다른 느낌이니까. 자 이거 애플이면 잡을 수 있나? 와야 잠깐 근데 게살버거 터져가지고 좀 단단한데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야 이거 탱커들은 암살자한테 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처형되는 그 체력 자체가 너무 사기긴 하다. 궁 피했다. 잠깐만, 뒤집게 있어 그래도 뒤집게. 나이스! 야 이걸 뒤집게 능력으로 이길 키트를 잡아버리네. 와 대박이구요. 자 이거 잠깐 스펙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요. 자, 이거 제가 보기엔 저 스투나 콜트 정도는 하차공 한 방컷이 날 것 같거든요. 하차공은 바로 그냥 뒤집게 커트 내주고요. 자 바로 이동속도 증가해서 그렇지 바로 커트 야 이거 커트 안 되냐 커트 그렇지. 와 이거 킬 했을 때 이동속도 엄청 빨라진다. 자 이거 벽 뚫는 능력인가 이거? 관통샷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 아 방금 그 슬로우였나 봅니다. 그래도 가서 커트 바로 커트 해주고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궁이 있으니까 들어가 잡으면 되고요. 핑크 징징이 모티스로도 1등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 징징이 모티스 크로마 버전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킨의 디자인 색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 클라리넷에는 또 황금색 금태 줄 무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코 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오케이. 고맙다. 야 피부 깨져서 고맙다. 그럼 굳이 안 싸우고 다른 데 넘어가서 미코도 이제 어쌔신이긴 한데 때려주고요 먹어주고 여기 때려주고 그렇지 바로 그냥 커트 까비. 이거 안 되나? 제발 잡자. 이거 오케이 나이스. 큐브 먹을 겸 잡아주고요. 자 몰래 들어가서 그렇지 요렇게 오 위험했다. 와 큰일 날 뻔했는데 오 그래도 누여졌고요. 이게 확실히 은신 능력이 있으니까 애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네. 아, 이게 거의 이 정도면은 그 레온이랑 모티스를 합쳐놓은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네. 모티스 원래도 재밌는데 약간 찐 암살자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다이너마이크 피해주고요. 아, 잡았죠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은신 터졌고요. 바로 들어가서 아, 드라코 이러면은 하차를 쓰고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뭐 바로 한 방권 내주고요. 얘들아 모티스 이제 엄청 세.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아니 확실히 블루 징징이가 제일 이쁘긴 하네 여러분들. 아 이거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브록 궁극기 피해주고요. 바로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깔끔하게 큐브 12개로 블루 징징이로도 1등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 스펀지밥 콜라보 스킨들을 스펀지밥 콜라보 이벤트 기간 동안 전부 얻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모든 스펀지밥 스킨들을 상점에서 다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스펀지밥 엘프리모랑 징징이 모티스 뷔페 스킨도 포함해서 모든 스킨들을 이벤트 이후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이 모든 스펀지밥 스킨들을 현금을 주고서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이나 블링 이런 거 절대 구할 수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점에 7,500원, 26,000원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주고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것마저도 1년 동안만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펀지밥과의 저작권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절대 스펀지밥 스킨을 구매할 수 없다고 슈퍼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무조건 갖고 싶은 스킨이 있다면 신중하게 약간 집게머니 사용해서 뽑아두시는 게 현금 없이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물론 징징이 보티스는 무조건 브롤패스를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현질을 꼭 해야겠죠. 오케이 그럼 해파리 모드로 마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뒤집게 있는 크로우도 진짜 무섭긴 하던데 약간 좀 걱정되긴 하네요. 일단 초반에 해파리 좀 먹고 빠져볼게요. 다섯 개를 먹고 빠져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왼쪽에 이거 애프리모 마무리 해주자. 애프리모 가서 아유 잠깐만 아 이거 벽에다가 벽궁을 해버렸네요. 이러면은 자, 이거 들어가서 애프리모 마무리 안 되나? 오케이 뒤집게 커트 네방 커트 되고요. 자, 크로우까지 커트. 에이. 자 이쪽 한번 보고 자, 애프리모 한번 들어가는 척하면서 빠져주고요. 그렇지. 자, 이러면은 어그로 끌어주고 해파리 먹고 바로 그냥 궁극기 그렇지 나이스. 야 이게 탱커들은 암살자한테 너무 취약하네. 까비 이거 크루 못 잡은 거 아쉽고요. 나이스 IT 좋고요. 야 이거 게살버거보다 내가 보기엔 황금 뒤집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포차 지키고 잠깐만 야 아니 컨트롤 이슈입니다 방금은. 잠깐만 야 상대방 모티스 꽤 많이 먹었는데 이거 못 써네 이거. 제발 뒤집게 그렇지 커트 오케이. 은신으로 도망도 가지고 나이스. 한 번 삽질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볍게 승리 가져왔네요. 아 유킬 1대스 좋다. 야 진짜 이거 어쌔신들 파워업 능력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아니 엘프리모를 네방컷 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원래는
오, 몰티스가 엘프리마한테 반려의 정상인데 제가 피해주고요. 오케이, 딱 가볍게 다섯 개도 먹고. 야, 이게 콜트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저 유도탄 돼가지고 또 능력 커지면은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와우, 유도탄. 자, 이런 피해주고, 오케이. 자, 여기 들어가서 잡자. 오케이, 와, 아슬아슬하게 체력 100 남으면서 커트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해파리 상황 거의 압도적인데. 자, 콜트 한번 들어가서 뒤집게, 뒤집게, 고로, 아, 뒤집게 없구나. 오케이, 일단 피해주고요. 천천히. 자, 레리로리가 약간 지금 포기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잡아주고 빠져주고요. 자, 또 뒤집게 터져가지고 안 보이죠? 그럼 바로 코이트까지 마무리. 오케이, 이거 잡히나 까비. 예, 끝나기 전에 하차공이라도 한번 써보자. 오케이, 나이스. 자, 하차공이라도 한번. 그렇지, 나이스. 하차공 나이스. 바로 깔끔하게 캐리하면서 퍼펙트 스코어. 야, 얘들아, 따봉 얘들아, 역따봉 말고 이렇게 역따봉을 하는 거야. 따봉을 해줘야지. 아니, 얘들아, 역따봉. 맥스랑 비랑 저 둘 다 뭐야. 오케이, 마지막으로 징징이 모티스 스킨의 패밴 모션입니다. 아, 약간 저렇게 발 동동 튕기는 게 징징이 트레이드마크죠? 이거 애니메이션 고증을 잘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징징이 모티스 스킨 리뷰 컨텐츠 좀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티스의 무기가 진짜 이렇게 크기가 커져버려가지고 뭔가 상대방을 쭉 패는 듯한 느낌이 제대로 들었던 스킨이라서 이펙트적으로도 뭐 마음에 들었고요. 디자인도 훌륭하니까 스폰지밥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인기가 많을 법한 스킨이라는 거 체감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제 리뷰 컨텐츠 보시고 징징이 모티스 뽑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상점 코드에 홀릿 꼭 한 번씩 입력해주신 후에 브롤패스 구매해서 스킨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꿀밤.